철원에는 두 개의 철원이 있다. 전쟁 후 새롭게 만들어진 신철원과 그 이전의 도시인 구철원. 철원의 역사는 민통선 넘어 구철원에 갇혀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 한민족 고난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철원의 역사. 60여 년 전 도시는 사라졌지만 문화유산으로 남아 한국 근현대사의 상처와 비극을 증언하고 있다. 철원평야 입구에 우뚝 솟은 건물. 남한 땅에 남은 북한 공산주의의 상징. 노동당사는 철원의 복잡한 역사를 잘 보여주는 곳이다. 해방 후 북한 인공치하에 있었던 철원. 1946년 공산치하에서 지역 주민들의 강제 노력 동원과 모금에 의해 완공됐다. 언덕을 이용한 기단 위, 입구를 아치로 장식하여 노동당사의 권위를 표현한 러시아식 건축 양식. 그러나 공산주의의 상징 노동당사는 전쟁을 거치면서 폐허로 변한다. 노동당사 계단에는 미군의 탱크가 밀고 올라간 캐터필러 자국이 선명히 박혀있다. 정면에서는 멀쩡해 보이는 건물이지만 뒤쪽으로 돌아서면 벽이며 지붕이 폭격을 맞아 날아가고 없다. 계단을 무너뜨리며 정문으로 올라선 탱크는 포신을 건물 속으로 집어넣었을 것이다. 이념과 체제의 전쟁에서 노동당사는 어떻게든 파괴해야 하는 남측의 포획물이었을 것이다. 인공치하 5년 동안 38선 이북 지역인 철원, 평강, 김화, 포천 일대를 관할하며 지역 주민들의 동향 사찰은 물론이고 북한 노동당 중앙으로부터 지령되는 극비 사업과 대남 공작을 관장했던 곳. 공산당이 협조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취조와 고문을 당했던 현장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당사 내부 공사에는 보안을 위하여 열성 당원 이외의 일반인의 작업 동원을 일체 금하였다. 그러나 남과 북은 후퇴와 진격을 되풀이하며 철원에서 격전을 치렀고 사회주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던 지상 3층의 거대한 노동당사는 처참히 부서지고 말았다. 전쟁 전 철원은 주변 4개 군을 관할하는 노동당사 건물을 세울 만큼 큰 도시였다. 당시 철원의 인구 4만 명, 철원 읍에서만 1만 9천 명이 모여 살았다. 철원읍 구시가지 대부분은 민간인 출입통제선 너머에 갇혀있다. 지금은 군용도로가 된 2차선 도로는 철원 시가지의 중심을 가로지르던 길이었다. 이 길을 따라 마치 전쟁 박물관의 유품처럼 건물의 잔해들이 늘어서 있다. 5개의 학교와 34개의 행정기관, 은행 4곳, 그리고 100개가 넘는 식당과 여관이 있었던 구 철원읍 시가지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남은 몇 안 되는 건물들과 그 잔해는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얼음 창고도 그중 하나다. 1930년대 식당을 운영하던 일본인이 개인 사업용으로 세웠다는 콘크리트 단층 건물. 얼음 창고는 벽체 두께가 15cm나 되어 외부로부터 온도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겨울에 산명호의 얼음을 채취하여 보관했다가 여름에 철원읍의 100여 개 접객업소에 판매했다. 얼음창고 벽에는
붉은 구호가 선명하고 그 구호를 부정하듯 포탄 자국 역시 선명하다. 폭파되는 순간에 멎어버린 것 같은 철원의 역사다. 얼음 창고 맞은편에는 농산물 검사소가 있다. 무참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기적처럼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살아남은 건물. 1930년에 만들어진 농산물 검사소는 일본인 관리가 나달 하나까지 세어가며 농산물을 수탈해 갔던 곳으로 유명하다. 일제가 이렇게 철원이라는 곳을 수탈의 대상지로 삼게 되었던 것은 곡창지대로 개발하면서부터다. 철원은 일본이 건설한 도시였다. 당시 제대로 개간되지 않은 철원의 광활한 대지는 일본인에게 매력적인 땅이었다. 기름지고 거대한 철원 평야에 눈독을 들인 일본은 도로를 놓고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다. 식민지 조선의 땅에 새롭게 건설된 근대도시 철원에는 금융기관도 여러 개 세워졌다. 금고 방만을 남기고 폭파된 철원 제2금융조합. 도시와 농촌의 쌈짓돈은 예금의 형태로 각 조합으로 들어가 식민지 수탈을 보조했다. 일본이 공장을 짓고 철도를 짓는 자금줄 역할을 했던 것이다. 철원읍의 경제적 번성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시설은 시가지 서쪽 뒷산에 설치된 수도국 저수탱크다. 길지 않은 한국의 상수도 역사. 그러나 철원에서는 1936년 1월 급수량 1,500톤의 상수도가 건설돼 철원읍 500여 호, 2,500여 명이 수돗물을 먹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저수탱크.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이북으로 퇴각하면서 300여 명의 양민을 수장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현장이기도 하다. 철원의 번영에는 철원평야 개발과 함께 철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 구 철원읍 시가지 북쪽 끝자락에 자리한 철원역.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을 강점하면서 러시아인을 고용해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철로를 부설, 1914년 개통한다. 철원역은 경원선의 가장 큰 경유역이자 내근강으로 가는 금강산 전철의 시발역이었다. 그러다 보니 역사의 규모도 클 수밖에 없었다. 5만 평 면적의 부지에 80여 명의 역무원이 근무하는 2층 붉은 벽돌 역사와 구름다리, 금강산 전기철도 회사와 전철 차고가 들어앉아 있었다. 경원선도 금강산 전철도 모두 끊어진 지 오래지만 철원 곳곳에 남아있는 그 시절의 흔적. 철원역을 출발해 내금강으로 향하던 철도의 교각이다. 금강산 전기철도는 철원 동부지역과 김하지역 학생들이 통학용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금강산 전기철도는 일본의 사설철도 회사가 건설한 한국 최초의 관광열차이자 전기를 동력으로 운행한 첫 전기철도였다. 철원에서 내금강 사이 28개역, 3시간 53분이 소요되는 총 길이 116km 구간. 단발령은 연장 1.4km의 터널을 뚫었고 그 너머 해발 1000m가 넘는 산정에 이르는 구간은 경사가 너무 심해 스위치백 구간으로 건설됐다. 이후 금강산 철도 여행은 시대의 유행이 됐다. 1938년 한 해 이용객 수만 57만 명. 그 무렵 평양 명기 선후 일선은 조선 8경가를 내놓기도 했다.
일종의 금강산 전기철도의 CM송이었다. 철원역에서 출발한 금강산 전기철도가 한탄강을 건너는 이곳. 금강산이란 선명한 글자 속에 멈춰서버린 금강산 철교의 시간이 있다. 금강산 전기철도는 해방 전 운행이 중단되는 운명을 맞아야 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제는 금강산 철도 일부를 철거해 광산 철로를 설치했다. 오랜 일제강점기를 지나 맞은 해방은 철원의 또 다른 비극이 되고 만다. 잔해만 남은 구 철원 제1교회가 그 증거다. 1930년대 교인이 500명이 넘는 철원 지역의 제일 큰 교회로 지상 3층의 웅장한 건물이었다. 교회는 1905년 사랑방 교회로 출발, 이후 외국인 선교사들이 상주하면서 크게 번성했다. 교회 건물은 두 차례에 걸쳐 개축됐다. 현재 남은 건물은 미국인 건축가 윌리엄 보리스가 설계, 1937년에 완공된 화강암 석조 건물로 준공 당시 철원에서 제일 크고 웅장한 서양식 건축물이었다. 그때에 저희 교인들이 한 600명 정도 됐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졌냐면, 그때 당시 철원에는 이렇게 큰 건물이 없었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로 이렇게 짓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당시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보리스라고 하는 분이 설계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화여자대학교 본관도 설계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이렇게 교회를 짓고 3대 아름다운 건축물에 뽑힐 정도로 이렇게 교회를 짓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에 따르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강암으로 외벽을 둘렀지만 현무암지대 철원의 강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멍돌로 내벽을 만든 독특한 구조의 건물. 아치형의 입구에는 아직도 색깔이 선명한 붉은빛 타일이 촘촘히 깔려있다. 지상 3층 건물로 1층에는 소예배실과 10개의 분반 공부실이 있었고, 2층은 대예배당으로 사용됐다. 삭막한 일제 강점기, 철원 지역 기독교인들이 함께 생활하며 희로애락을 나누던 곳. 철원 제1교회 목사와 청년회는 철원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자마자 또 다른 억압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련군이 진주하고 인민위원회가 설치된 철원. 교회 북쪽에는 노동당사 건물까지 들어섰다. 45년도 이후에는 여기에 인민 북한 인민군하고 소련군이 여기를 주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두 번씩 빼앗기도 했습니다. 인민군 병원으로 쓰려고 하고 또 인민군 막사로 쓰려고 교회를 빼앗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내쫓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많이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성도들이 많은 박해, 또 옆에 노동당사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당사에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박해도 많이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방 후 구 철원 제1교회는 북한 정권 하에서 종교의 자유를 도모하다 목사 10인이 투옥, 옥사하거나 피랍되는 순환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전쟁은 구 철원 제1교회의 마지막 순환의 종지부를 찍는다. 미군은 교회는 절대 폭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한이 인민군 야전 병원으로 사용했던 곳. 그러나 예상과 달리 유엔군은 철원 일대를 폭격하면서
교회까지 부셔버리고 만다. 철원 사람들과 반세기를 함께했던 구 철원 제일교회의 운명은 그렇게 전쟁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해방 후 북한 공산치하에 있던 철원의 역사는 또 다른 흔적 하나를 남겨놓고 있다. 1999년 새로 한탄대교가 건설되기 전 한탄강을 남북으로 이어주던 유일한 교량. 승일교는 좌우 아치형 교각의 모습이 서로 다른 비대칭의 형태를 하고 있다. 왼쪽 아치형 교각과 상판을 연결하는 교각은 길쭉한 막대형의 상단이 반원형이지만 오른쪽은 폭이 넓은 직사각형 형태. 다리는 두 차례 시차를 두고 건설됐으며 다리를 건설한 주체도 달랐다. 다리의 역사는 해방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8년 한탄강 협곡에 다리를 놓기로 한 북한 정권.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다리는 절반만 만들어진 채 중단되어야 했다. 지금의 모양을 갖춘 승일교가 만들어진 것은 1952년 8월경 미군 공병대에 의해서다. 전쟁 중 철원을 차지한 미군은 군수물자 및 병력 이동을 위해 미완성의 다리를 연결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1958년 한국군은 미군이 만든 목조 상판을 걷어내고 시멘트를 깔아 준공식을 했다. 북한이 착공하고 미군과 국군이 완성한 다리. 1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만든 다리는 비대칭의 모양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준공 무렵 다리는 원래 이름 한탄교에서 승일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1958년 준공 당시 세워진 기념비는 6.25 전쟁 때 전사한 박승일 대령의 이름을 따 승일교라 이름 붙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철원 지역에서는 박승일 대령의 이야기보다 더 오래된 또 다른 승일교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미군 공병대가 다리를 완공했을 때 다리 공사에 동원됐던 한국인 노무자가 남은 안간의 페인트로 승일교라는 다리 이름을 새겼는데 남북의 통치자 이승만의 승자와 김일성의 일자를 합쳐 만든 이름이었다는 것. 철원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리 이름 남북 합작교는 한 시인의 마음에 큰 감동을 가져다 주었다. 어쩌면 분단과 냉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남북합작교. 그곳에서 정반대로 통일의 방법을 읽어낸 철원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낸 전설을 안고 지금껏 승일교는 한탄강을 지키고 서 있다. 전쟁은 참혹하고 분단은 비극적이라고 옛 철원읍의 자네들은 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곳은 1천여 년 전 평화로운 통일천하 대동방 제국을 건설하고자 한 궁예의 꿈이 잠들어 있는 곳. 이제는 비극의 역사를 딛고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가야 한다고 시대의 사명을 전하는 철원의 DMZ 문화유산.